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동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교단은 오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말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기념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23일 3.1운동 당시 종교계의 역할을 조명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엔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와 천도교 등 종교계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며 이만열 교수, 김승태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오는 7월 루터의 저작 전집 25권을 펴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루터의 전집 번역엔 각 교단의 루터 전문가 33인이 참여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철환 총회장은 전집 발간을 통해 루터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령중앙협의회의 제29대 대표회장에 이수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부족한 종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성협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